자,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최병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공약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실적과 테마성을 겸비한 사마 알루미늄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의 사업 부분을 보았을 때 알루미늄 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포장재, 그리고 산업용 포장재, 그리고 필름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존재한 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효과가 이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진행될 때 약간은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원자재 가격이 조정을 깊게 받기보다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실적주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을 보았을 때 1분기 실적 중에 이제 순이익 부분에서 100% 고성장을 기록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유지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차량 경량화 부문에서 이제 수혜 관점이 존재하는 게 알루미늄 이제 업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나 수소차 등의 이제 주행 거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량 경량화가 꼭 필요한데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화 시대에 맞춰서 실적 부분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성장주로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테마성으로 본다 하면은 최근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기업의 회장분이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과 경기고 동문이자 그리고 56년생으로 동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임원진들이 서울대 출신이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테마성 흐름을 겸비할 경우에는 오히려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신고가 경신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넘어가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5월 중순, 초중순에는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효과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존재한 바 있고요. 이 당시에 이제 15,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나타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이 이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 기업의 주가도 잠시 위축을 받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실적 성장성과 그리고 테마성까지 겸비된다 하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강한 상승 슈팅 구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1차 파동보다 2차 파동이 더 클 수 있다.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드리자면 15,000원 부근 한번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손절라인은 약간은 길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성장주이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10,000원 부근까지 내려와 준다 하면은 비중을 대폭 늘리셔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는 사마 알루미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